안녕하세요. 저는 한국에 살고 있는 18살 김상우입니다. Okay, hi, I am from New York and my name is Emily. 미국인이랑 한국인이랑 뭐가 제일 큰 차이인 것 같아요? 성향? 약간 그런 태도나 네. 이런 거? 어, 지금 우리 앉아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데 뭔가 난 약간 이렇게 뒤로 이렇게 젖혀져 있고 여기 이렇게 공손하게. 상우 씨는 미국 가본 적 있어요? 한 번도 안 가봤어요. 오. 네. 그러면 미국인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세요? 한번 약간 만나보고 싶다 좀 그런 느낌 틀에 박혀 있어요 뭔가 틀에 네. 박혀 있어 약간 좀 미국은 좀 자유로운 분위기 느낌이라고 하면은 좀 그게 있죠 오늘은 미국인이랑 한국인이랑 서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볼 거예요 아 이게 마늘을 조금 넣는다는 게 한국인들은 막 듬뿍 이렇게 넣거든요 내가 또 이걸 그런... 많이 봤지 맞아 어 근데 저도 한국에 영화관을 가면 팝콘을 이제 사 먹잖아 그쵸. 근데 팝콘이 굉장히 맛이 미지근하다는 표현이 맞을까? 아니 싱겁다 오 너무 싱겁고 미국은 이제 버터 많이 진짜 거의 그 덩어리가 아직 남아있을 정도로 이제 네. 버터는 많이 해야 맛있지 않나 느끼할 것 같아 어? 안 되겠네 입맛 차이가 실제로 있는 것 같아요? 네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간이 세거나 좀 약한 좀 차이? 그래도 조금 미국에 비해 좀 약하지 않나 그래요? 미국에 가 있는 동안에 한국의 MSG가 너무 그립더라고 맞죠 그런 막 곱창이라든지 닭갈비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맞아요 근데 미국인이 미국 음식을 먹어도 좀 느끼하긴 해 아 진짜요? 느끼하고 그래서 취향마다 좀 다른 것 같다? 이렇게 말 미국인들도 취향 차이가 있다 그치 먹어보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? 미국 음식이란 게 생각하면 패스트푸드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나초 같은 짠 그런 과자들 있잖아요 그런 거 먹고 싶긴 해요 뭐 하치토스 이런 거? 네 아, 뭐 그런 것도 한국에는 없는? 네 간이 좀 센 거 한번 먹고 싶고 싶긴 해요 에밀리 씨는 한국에 와서 식단이 어떻게 매운 거를 아예 못 먹었었어요 아예 못 먹었었는데 한국의 급식을 먹다 보니까 매운 거에 되게 적응을 잘 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 마늘 요리 어떤 거 보셨어요? 엄청 많죠 요즘 그 또 나온 그 갈릭 치킨 갈릭 피자 갈릭 떡볶이도 있는데 최근에 본 게 있는 갈릭 떡볶이 네 엄청 그쵸. 많은 걸로 맞아요 많아요 마늘 떡볶이 맛있어요 마늘 그게 네, 맛있어요 생각보다 그게 약간 이름에 마늘이 들어갔잖아요 뭔가 마늘 맛이 약간 진하다?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그런 맛이 안 나고 달달한 느낌? 오 많이 맵진 않고 내가 또 떡볶이 성애자고 아 진짜요? 끝나고 빨리빨리는 이제 뭔가 한국에서는 뭔가 사람들이 여유가 없는 것 같은 좀 급하고 네 급하고 엘리베이터도 이제 문 닫을 때 빨리 올라가려고 닫힌 버튼을 막 누르거든요 어, 그치. 그런 것도 있고 되게 한국 사람 급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 약간 아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 저도 한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 차이를 진짜 확실히 느낀 게 아무래도 그런 게 좀 영향이 크지 않을까 미국에는 교통수단이라던가 이런 게 한국에 비해서 굉장히 안 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요? 그래서 버스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. 그러면 버스가 네, 배착 네, 그렇죠. 시간이 진짜 하루에 3-4번 이렇게 오는 경우 있고 아, 심각하단 말이죠 거의 그래서 대부분 다 차를 이제 끌고 다니는데 한국은 진짜 1분, 2분마다 오고 하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이제 약속이나 이런 걸 정할 때 그 약간 미세한 차이도 다 되게 신경을 쓰게 되는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뭐 3시 약속이어도 배차 시간 때문에 이제 어차피 미리 나와야 되고 그래서 여유가 있고 약간 이런 영향도 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영향 끼치게 되는 것 같아요 신기하네요 살짝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네. 한국에서는 좀 급하게 살다 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 가면 좀 여유를 가지면서 한층 좀 차분해질 수 있지 않을까 지금도 굉장히 차분한 편이세요 참으로 아, 네.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한국인을 딱 이렇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노출이 없어요 아. 노출이 없고 되게 트렌디한 것도 있는데 노출은 기본적으로 없어 아, 진짜요? 없고 저도 뭐 이런 이렇게 파인 옷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한국인이었다면 약간 이런 옷을 입지 않았을까 아, 어, 기본적으로 약간 살이 많이 보이는 경우가 많죠 사실 뭐 드라마에서 봤던 미국 깜짝 놀란 옷차림이나 뭐 이런 거 조금 살이 많이 보이시던데 진짜 부담스러운 옷들이 좀 많이 보이지 않았나 근데 한국에서는 짧은 치마가 괜찮고 가슴 파인 옷은 안 되고 미국에서는 가슴 노출, 약간 상체 노출 괜찮은데 짧은 치마를 좀
어려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. 아, 저도 몰랐어요 저도. 어 진짜? 네. 어 근데 한국 분들은 이제 상체 노출을 안 하는 거는 약간 공감이 가는데 하체 노출을 미국에서 안 한다는 거는 좀 생소하네요. 그냥 노출병이 있어가지고 다들. 아 진짜요? 네. 약간 다른 나라에 비해 조금 한국이 좀 보수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. 그치. 아 보수적이라는 표현보다는 되게 갖추어져 있다? 이렇게도 아, 그렇죠.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? 사투에 대한 인식, 아, 한국은 어때요? 한국은 절대 약간 불법. 불법? 네. 어? 불법은 아니에요. 아 그래요? 위상연장화. 아 위상연장화. 아 진짜요? 부정적이다 솔직히 몸에 그림 그리고 그러면은 오. 없어? 당연히 없겠죠? 네, 당연히 혹시 모르니까. 네. 사실 저도 여기 지금 보이진 않지만 여기에 딱 이렇게 있거든요. 그래서 한 번쯤 죽기 전에 타투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나. 타투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? 하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. 그래! 아, 생각 이렇다니까. 있는데 네. 이제 한국에서 가족 다 같이 찌개류? 이게 하나 이제 책상에 붙고 다 같이 나눠 먹고 같이 먹는 문화가 있는. 미국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. 미국에서는 약간 되게 더블 딥 문화라는 게 있는데 더블 딥이 뭐냐면 이제 딥 담그다? 담그다를 두 번 하는 거 더블 두 번 어? 얘 더블 딥 했어 이러면 오 뭐야지 약간 이런 느낌. 그래서 같은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감자튀김 먹고 있어. 네. 뭐 이거 넣거라 쳐. 네. 그럼 한번 찍어 먹어봐. 이렇게 찍어 먹고 응 맛있네. 응 먹고 나도 먹고 이제 한번 입을 댔잖아. 네. 또 이렇게 하는 거는 더블 딥. 아 절대 안 돼. 아,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약간 보수적인 미국인의 보수적인 약간 그런 식사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한국에서 살면서 또 같이 다 같이 뭐 찌개 이렇게 다 먹고 훨씬 편하던데 나는. 아 맞아요. 훨씬 약간 편하던데? 그런 편한 분위기가 좀 있죠. 그래. 또 언제 다 설거지 하고 있어. 진짜. 아 어때요? 여성분들 좀 차이 많이 느껴졌어요? 아 네 진짜 몰랐던 게 되게 많네요. 네, 몰랐던 거 되게 많이 느낀 거 같고.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렇게 한국인과 미국인이 서로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.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.